여러분, 안녕하세요. 콜리셋입니다. 요즘에 좀 날씨가 점점 여름 느낌이 많이 나고 있죠. 이럴 때에는 또 정장 느낌도 좋지만 캐주얼한 의류에 더 손이 많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캐주얼로만 입을 수 있는 아이템보다는 좀 다양하게 페미닌한 느낌도 낼수 있고 살짝 갖춰 입은 느낌도 낼수 있고 그런 아이템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런 아이템들만 모아서 캡슐 옷장을 구성해 봤습니다. 캡슐 옷장은 두루두루 돌려 입기 좋은 옷으로 효율적인 옷장을 구성하는 걸 의미해요. 이번 캡슐 옷장은 뭔가 힐링할 수 있는 한적한 동네로 여행을 떠난 것 같은 그런 무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할 착장은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미디 스커트를 활용한 스타일입니다. 이런 미디 스커트 여러분들 뭐 정장 느낌으로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또 한편으로는 데님 아이템들 중에도 또 이런 미디 스커트가 많이 나오는 편이죠. 이 스커트는 그두 가지 느낌을 다 활용할 수 있는 스타일인데요. 저는 이렇게 화이트 셔츠랑 같이 매치를 해서 조금 더 정장 느낌으로 연출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허리에는 벨트를 해봤어요. 이렇게 화이트와 아이보리 매치를 할 때는 중간에 벨트를 넣어서 선을 한번 끊어주면 조금 더 센스 있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신발은 벨트 컬러와 맞춰서 블랙으로 착용을 했습니다. 지금 저는 정장 느낌으로 입었지만 또 캐주얼한 스웨트셔츠 같은 거랑도 잘 어울려요.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스웨트셔츠 느낌이 나는 하프 집업을 입어봤어요. 이런 하프 집업은 특히 이렇게 앞부분을 열 수가 있어서 조금 더 따뜻해지는 날씨에도 충분히 잘 활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신발도 운동화로 바꿔 신어봤는데요. 이렇게 입으니까 훨씬 더 캐주얼한 느낌이 나죠. 그리고 이번에는 탱크톱과 함께 위에 오버사이즈드 핏 셔츠를 걸쳐봤어요. 아까 처음에 착용을 했던 거는 슬림한 핏의 셔츠였는데요. 이렇게 오버사이즈드 핏으로 셔츠를 겉옷처럼 걸치면 좀더 바람이 통하는 느낌이라서 특히 여름용 겉옷으로 활용하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벨트도 골드 컬러로 바꿔봤는데요. 일반적으로 아이보리 컬러는 꼭 웜톤이랑만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쿨톤, 웜톤 상관없이 착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타일은 도시에도 잘 어울리지만 바캉스가 생각나기도 해서 도심형 바캉스 룩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다음으로 소개할 착장은 화이트 플레어 스커트를 활용한 착장입니다. 특히 여름에는 이런 화이트 스커트 종류에 손이 많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런 플레어 스커트는 오늘따라 뭔가 식사를 많이 하고 싶다든지 좀 이렇게 하의 있는 부분이 편안하면 좋겠다 싶은 날에 손이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여름이라고 하더라도 여행을 갔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좀 위에 덧입을 옷이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가디건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산이나 바다 같은 곳에 놀러 갔을 때도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가디건 기본적으로 하나 정도 갖고 가면 또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죠. 여름에 이런 가디건이 조금 덥다 싶을 때는 탱크톱 위에 이렇게 어깨에 걸치는 방법으로도 착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온도 조절하기에도 훨씬 쉽겠죠. 다음으로 소개할 착장은 시원한 청바지를 활용한 스타일입니다. 특히 여름에 입는 청바지는 좀더 청량감이 있는 컬러로 고르면 이런 화이트 컬러랑 매치를 했을 때도 훨씬 더 시원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단도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청바지는 살짝 두께감이 있는 편이지만 여름용은 약간 얇게 나온 제품을 고르면 좋아요. 그렇게 하면 한여름에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위에 화이트 탱크톱이랑 셔츠를 입어봤는데요. 실버 액세서리들이랑 매치를 해서 좀더 시원한 느낌으로 연출을 해봤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여름에 아주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장마인데요. 여러분들 장마에도 우리가 바지, 반바지만 입고 다니지 않잖아요. 조금 긴 바지도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청바지 중에 정말 좋은 아이템이 이렇게 몸에 붙는 핏이에요. 슬림한 핏으로 고르면 레인부츠를 신기에도 좋아요. 이런 식으로 레인부츠를 신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여름만 되면 장마철에 레인부츠 신으시는 경우 정말 많잖아요. 그럴 때 이런 슬림핏으로 고르면 레인부츠 길이와도 상관없이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소개할 스타일은 베이지 치노 팬츠를 활용한 스타일입니다.
사실 봄, 여름 상관없이 이런 베이지 치노 팬츠는 늘상 손이 가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항상 이 계절쯤만 되면 이런 아이템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치노 팬츠도 종류가 다양한데 작년 가을에는 그때도 또 한절기였죠. 조금 더 어두운 톤의 턱 팬츠를 보여드렸었고요. 이번에는 스트레이트 핏으로 시원하게 떨어지는 그런 아이템을 한번 입어봤어요. 그리고 혹시 눈치채셨나요? 이 바지에는 밑에 이렇게 턴업 디테일이 있는데요. 이런 디테일이 있는 아이템으로 고르면 좋은 점은 저처럼 키가 작은 사람도 수선이 아주 용이하다는 거죠. 게다가 그냥 일반적인 바지가 아니라 살짝 유니크한 디테일인 것 같아서 더 애정이 가더라고요. 원래 이 바지는 지금 제가 입은 이 길이보다 조금 더 긴 편인데요. 수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플랫한 샌들이랑도 잘 입을 수가 있게 됐어요. 여름에는 이런 샌들도 도시에서 뿐만 아니라 바다 같은 곳에서도 많이 신고 다니시잖아요. 그럴 때 이런 턴업 디테일이 있는 팬츠로 고르면은 수선이 용이해서 좀 더 다양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위에는 아이보리 컬러의 탱크톱을 착용을 해봤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골드 액세서리도 해봤습니다. 이 위에다가는 또 셔츠를 입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셔츠를 덧입으면 나는 탱크톱 시원하지만 살짝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에 아주 유용하게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가볍게 떠나는 캐주얼한 여행을 테마로 다양한 스타일링을 보여드려봤어요. 그래서 컬러도 화이트부터 시작해서 청량한 블루까지 좀 더 여름 느낌이 많이 나는 아이템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번 영상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